너희는 대체 지금 몇 시야? 그리고 전화는 왜 안 되는 거야? 동남이가 나쁜 짓만 안 했어도. 들어가서 얘기해요. 에? 회사에서 노탄님 전화가 몇 번이나 왔는지 알아? 할머니. 그리고 이놈 자식아,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들 네 머릿속에는 안 떠올라? 어, 봉이야. 아니, 안 보여서 먼저 갔나 하고. 오늘 재판 있었거든. 아, 그랬어? 별일은 아니지? 그랬어. 그래서 기분 너무 좋고. 어, 그래. 그럼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. 야, 근데 은봉이,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? 네? 아니, 내가 왜 은봉이 너를 맨날 먹이고 있냐고. 아, 저보다 잘하니까? 물어보지 마. 아무 말 안 했는데. 나 지금 눈으로 물어보고 있잖아. 입으로 물을게요, 그럼. 왜 헤어진 거예요?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혹시 저기 계셨어요? 무슨 얘긴지. 저기 감시 가셨었냐고요. 아, 네. 이유가 뭘까요?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까요? 글쎄요. 뭐 각자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겠죠. 사람 죽이는데 무슨 사정이요? 100번 양보해서 사정 있다 치고 그럼 희준을 죽이고 날 용의자로 만든 그 진범도 이유가 있을까요? 그 대답을 제가 할 순 없죠. 아, 그쵸. 어느 날 내가 유정이 차유정 집에 갔었고 그리고 거기서 다른 남자랑 하시는 걸 봤어. 왜 구두야? 그게 다야. 나쁜 년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애인 있으면서 딴 남자 딴 여자랑 그 짓거리 하는 새끼들은 죄다 쓸어 와가지고 아주 흥이나 쳐버려야지. 아, 내 이런 같은 새끼들을 봤나? 아, 이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속마음 털어놓고 그런가 봐. 내 편 들어달라고. 더 해줄까요, 쌍욕? 이런 씨. 아. 그만해. 안 어울려. 욕할 사람 있으면 언제든 이용해요. 담아두지 말고 욕 자유 이용권 있다고 생각하고. 과자녀석 안녕하세요. 주말 밤에 출근은 아닐 테고. 넌 알 거 없잖아. 너는? 아, 저는 사무실에 이런저런 잡무 좀 처리하... 어? 감식해주신 분한테 전화 왔었어요. 결과 나왔나 봐요. 네, 그래도 직접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. 네, 제가 계신 곳으로 찾아뵐게요. 네. 주인 없는 지갑 그냥 가져가도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예요. 아니 왜 남의 걸 함부로 막 가져가요? 죄송합니다.
피해자 합의는 됐으니까 반성문 쓰고 탄원서 받아오세요. 알았어요? 네. 나가보세요. 수고하세요. 네. 자, 그러면 전화연은 먼저 책을... 어? 어디 가세요? 아, 뭐 다 끝났잖아요. 우리 굳이 얼굴 따로 볼 필요 있나? 누가? 은봉이는 만나봤어? 만나봤지? 아, 그리고 혹시나 내가 너한테 은봉이 변호를 부탁한 건 은봉이한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였어. 알아. 나서는 변호사가 없었겠지. 나도 네 부탁이니까 나선 거야. 알지? 너 꼭 그렇게 생색을 내야겠냐? 나 최선 다할 거다. 은봉이 씨 변론. 아, 누가 하지 말래? 너 이길 거라고 노지혁 검사님. 해라 어디 이기나. 너 안 질 생각이야? 은봉이 씨 유죄로 넣겠다고? 뭐 질라고 공소 제기하는 검사도 있나? 그렇구나. 영광 끝났으면 간다. 야 잠깐만. 우가! 야 우가! 서두르세요. 겁이 많아졌다며? 소심해졌다며? 노변계 개업하면 쫄딱 망합니다. 악담을 퍼부으세요, 변 대표. 걱정을 퍼붓는 겁니다. 홍 여사, 사표 말려야 된다니까요. 나는 내 아들 앞길 안 막아요. 걔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앤데 지 인생 지가 못 꾸릴까. 못 꾸려요. 시끄럽고 말릴 생각 말고 밀어줄 생각을 좀 해요. 그 돈 뒀다 뭐해. 젊은 사람들 앞길 열어주는 데나 좀 쓰지. 아니 나는 아 빚잖아 그 잘 쉬어요. 이거 다 드시고 한 판 더 드셔. 그리고 한 대판 싸가시고. 그렇지. 내가 무슨 피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. 잘 자요. 잘 자.
되게 신기하다. 야, 하나도 안 신기해. 여기 우리 동네 마트거든. 저도 직접 보러 오시고 그러시는구나. 야, 내가 직접 장을 안 보면 누가 장을 봐서 너를 매겨 살렸다고 생각하지? 그동안 나 엄청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었구나. 이은 어떻게 다 갚아요? 뭘로 갚을지 무서우니까 굳이 안 갚아도 돼. 이거 제가 쏠게요.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사세요. 진짜로? 너무 고맙지. 야, 나 진짜 필요한 거 많았는데. 또 써야겠다. 그동안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. 마음 외에 가진 게 없는 터라 빚 갚음은 어느 뒷날로 미룰게요.